안녕하세요. 맨파워비뇨기과 민영기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과연 음경확대의 결과를 가장 좋게 내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 첫째로는 우선 환자의 패턴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음경확대 방법을 선택하는 게 물론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음경확대 방법을 우리가 절개를 이용해서 하는, 예를 들면 음경 진피 이식술이라든지 키리현장 수술을 한다면 과연 결과를 최상으로 내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 다른 영상들에서 보시면 뭐 치골 절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 또는 뭐 음경 절개는 안 좋다, 또는 뭐 우리가 절개 후에 드레싱을 어떻게 해야 되냐, 또는 무엇을 뭐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항상 어떤 수술 방법에 있어서 특정 방법만이 좋다라는 건꼭 우리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럼 치골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다고 해서 과연 결과가 다 똑같을까요? 그냥 확대 물질만 많이 쓰고 길이현장 열심히 하면 과연 결과가 다 똑같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음경의 모양은요, 음경 피부와 그리고 치골 부위의 피부의 형태, 그리고 음낭의 피부의 이런 상호 연관성인 네,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음경 확대 또한 외형적 모습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절개를 하는 것이, 그리고 수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절개창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술창의 절개는요, 단지 수술을 하기 위한 하나의 창구가 아니라 우리 음경의 외형적 모양을 바꿔주는 시작이자 끝인 것입니다. 음경 피부의 상태, 음낭이 얼만큼 음경으로 올라오느냐, 그리고 치골 부위의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절개 모양을 달리하면서 수술을 해줬을 때 최상의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수술 절개창은 단순한 우리가 수술의 시작이 아니라 음경 전체의 모양을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절개의 방법도 그 상황에 맞게 달리해가면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음경 확대의 그 결과가 최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점꼭 명심해 주세요.